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하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바이오 얘기 한다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요즘 바이오 쪽에 정말 인재가 너무 귀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 귀한 인재들 가운데도 가장 빛이 나는 우리 강하나 연구위원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3프로 TV 전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아마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맞죠? 네. 아침에 저번에 왔고 아침에 저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정확한 걸 또 좋아하시니까요. 네.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기 전문님. 네. 네. 대충 대충 하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네.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 그러면 오늘 강하나 연구위원님과 함께 뭐 주제를 주셨는데 좀 어려워요. 보니까 mRNA는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워낙 많이 듣긴 했는데 사실 이것도 뭐 잘은 모르고, 그다음에 네. RNAi 소문자 i가 붙은 이게 뭐 무슨 합병을 많이 한다는 얘기, 도저히 우리가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네. 친절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좀 어렵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좀 네. 오늘은 주제를 그냥 하나 짧게 잡고 조금 더 설명을 세세하게 해드리고자 네. RNA 쪽 말씀드리려고 이제 정리를 해왔고요. 네. 일단 지금 코로나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덕분에 mRNA의 존재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얘기 많이 들었죠. 이제 mRNA는 메신저 RNA라고 해서 가장 주 기능이 단백질을 증폭시켜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을 증폭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백신으로서 가장 적합한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제 mRNA를 지금 백신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네.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감염병 쪽으로는 mRNA 쪽이 가장 유력하고 많이 쓰이고 있어요. 감염병의 가장 이제 문제가 큰 문제 중 하나가 변이가 많이 일어난다는 건데 네. 변이에 가장 용이하고 중간에 있는 뭐 유전자나 안에 있는 mRNA만 바꿔주기만 하면, 염기서열만 바꿔주면은 다른 이제 변이에 적용이 바로 가능하다는 그런 특장점 때문에 만들기가 쉬워서 mRNA를 많이 쓰는데, 원래는 네. 코로나 이전까지는 mRNA를 항암 백신으로 가장 개발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mRNA 관련 빅딜 추이 그 몇 개만 네네. 17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준비를 좀 해주셨군요. 네. 여기 지금 띄워주시면 네, 저희가 띄워보겠습니다. 아, 네. 여기 추이를 대충 보시면 코로나 이전이죠. 20년 이전에 항암 백신 위주로 좀 딜들이 많았어요. 네, 추이가 지금 강추입니다. 아, 네. 네. 그 이제 항암 백신으로 이제 좋았던 이유가 네. 이제 암은 종양 특이적인 항원을 갖고 있어서 종류별로 암 종류별로 개인별로 좀 이제 달라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mRNA 기반의 암 백신 치료제는 이제 T세포에 이제 특정 항원을 발현을 해서 이제 항암 백신으로 쓰는 게 가장 용이하다라는 네.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맞춤형 항암 백신이 좀 그때는 많이 핫했다. 코로나 이전에는 mRNA도 항암 백신으로 많이 핫했고, 지금 감염병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항암 쪽도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딜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뭐 사실 파이프라인 자체는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좀 항암 쪽도 많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뭐 지금 사노피 같은 경우도 인수를 이번 연도에 두 건이나 했는데 두 개 다 mRNA 개발 기술이나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제 뭐 사노피. 네. 사노피라는 회사가 아주 큰 회사 모양이군요. 네, 글로벌 빅파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노피 같은 경우도 감염병 쪽도 이제 갖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네. 항암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mRNA 플랫폼을 가져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백신 회사, 백신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큰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조금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이제 인수를 할 거 아니에요. 방금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트랜슬레이트 바이오라든지 뭐 테라퓨틱스? 네. 하여튼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인수를 할 때 그 네. 회사가 뭔가 신약을 개발했다 할 때 인수를 많이 해야 아니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들이 확실히 탄탄하다 싶으면 지금 당장 뭔 약이 있지 않더라도 일단 이 회사는 미리 사놓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인수가 많이 들어갑니까? 요즘은 사실 비싸게 사는 게 대세가 아니어서 아무리 뭐 노바티스가 로슈 지분 매각하면서 30조 원 이렇게 있어도 막 엄청 비싼 빅파마들이나 상대적으로 큰 제약사들을 산다기보다는 네. 요즘 추세는 좀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텍 인수 하는 게 조금 더 대세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도 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빅파마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자기들이 옛날에 블록버스터급으로 만들었던 의약품들이 특허 만료되는 게 하나둘씩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바이오텍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좀 빅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게 이제 뭐 유전자 쪽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뭐 항암 쪽은 뭐 당연하고 그 외에도 네. 지금 보여주셨던 그 표는 그 mRNA 관련된 인수만 좀 모아서 보여주신 거죠? 뭐 이게 다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다 mRNA만 지금. 아, 네. 이제 이거는 네. mRNA가 원래는 항암 쪽으로도 많이 이제 딜도 있었고 많이 개발이 됐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몇 개만 코로나 이전이랑 이후에 이런 딜이 있었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네. 이제 mRNA는 이제 뭐 그래도 많이들 아시니까 화이자나 모더나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mRNA 백신으로서 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팩터가 이제 캐핑 기술 그리고 LNP 기술인데요. 이제 어렵습니다. 플랫폼이 네. 이렇게 mRNA 플랫폼 있잖아요. 네. mRNA가 있고 mRNA라는데 이제 mRNA가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DNA는 이중 나선이어서 안정적이고 mRNA 같은 경우는 하나로 되어 있기도 한 가닥이에요. 그래서 네. 불안정하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시면. 네, 그래서 앞쪽에 네. 캐핑이라는 5' 캐핑이라는 기술을 이제 기술 5' 캡이라는 거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네. 좀 분해되거나 그런 걸 이제 막아줄 수 있는 마개를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닥터 캡슐처럼 이렇게 캡슐을 씌워주는 거군요. 네, 캡슐을 씌워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전달해줘야 되니까 네. mRNA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LNP라는 요즘 다들 LNP 네, 리피드 나노파티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지질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질막. 네, 이거를 이제 mRNA를 그 안에 담아서 전달하는 mRNA 전달 체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인텔리아라는 이제 유전자 편집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네. 이제 유전자 가위를 LNP에 담아서 전달하는 방식을 쓰기는 했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그 전달 체계로 좀 각광받고 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 기술이 다 특허권이 좀 문제가 많아서 많아서 네, 그래서 뭐 LNP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더나가 졌어요. 패소 하기도 했고 어디 회사에 제네반트랑 이제 제네반트 LNP랑 이렇게 싸워서 법적으로 싸웠는데 졌어요. 네, 모더나가 졌죠. 왜냐 모더나도 사실 라이선스 인을 한 거였어서 졌고 그런 걸 다 생각해 보시면 LNP 기술이나 캐핑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다. 자기만의 것도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적응증이 이제는 나올 거잖아요. mRNA라는 네. 플랫폼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에 더 맞는 더 적합한 LNP 기술이나 캐핑 기술이 필요해질 거다. 네, 그걸 네. 하고 있는 회사들도 주목을 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mRNA라는 새로운 방식의 이제 뭐 약이라고 할게요, 그냥 쉽게. 네. 이 약이 이제 우리 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작동은 하긴 할 텐데, 그걸 이제 그 우리 몸의 적절한 부위까지 잘 날라다 줄 수 있는, 그리고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해 줄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을 또 많은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데, 그 회사를 잘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mRNA도.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뭐 mRNA도 이제 좋은데 요즘 네. 코로나 이후에 좀 딜이 순차적으로 많이 나왔던 게 RNAi라고 있어요. RNAi는 뭐예요, 진짜? 사실 RNAi는 RNA interference예요. 그러니까 RNA 간섭인 거죠. 이제 RNA 간섭이라는 현상이 short interference RNA가 siRNA를 통해서 이제 RNAi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네. mRNA를 통해서 단백질을 억제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DNA가 mRNA가 돼서 이제 mRNA가 뭐 단백질을 만들던지 이제 안 만들던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RNAi 쪽도 코로나 이후에 좀 코로나 위주에 있었던 그런 트렌드들이 다시 네. 이제 새로운 바이오 트렌드를 이제 나타냈을 때 RNAi부터 이번에 나왔다. 11월에 좀 있었던 큰 빅딜들이 RNAi 위주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RNAi라는 거는 그 RNA가 작동하는 뭐 방식이 다른 뭔가예요? 아니면 RNAi라는 게 RNA는 RNA인데 성격이 좀 다른 뭐 RNA라는 거예요. RNAi라는 게 정확히 이제 RNA는 RNA인데 현상이 생긴다는 건가요? 간섭을 해서 네. 단백질을 억제하는 거죠. 유전자 자체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단백질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컨트롤 하는 거죠. 아. mRNA는 좀 많이 만들어지게 해주는 거고 RNAi는 좀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만큼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네. 정프로님 잘 따라가시네요.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RNAi라는 결국은 이제 네. 적절한 내가 필요한 만큼의 RNA 복제,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게 필요한데 그게 그냥 두면 막 밑도 것도 없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잘 컨트롤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RNAi다. 이제 뭐 진짜 간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섭을 해서 사실 이게 유전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질환, 그러니까 치료제를 만들기에 너무 적합한 거죠. 네. 원천적인 부분, 그 유전자가 발현되기 이전부터 이제 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NAi가 사실 치료제를 만들기 적합하고 특히 단백질 이전에서 이제 건드는 거기 때문에 네. 좀 희귀 질환이라던가 좀 원천적인 유전자 쪽 문제를 좀 해결하기가 쉬운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 난치병들 네. 혹은 우리가 지금 불치병을 생각하는 그 병들도 어쩌면 단백질 이전 단계부터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어쩌면 치료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들을 이제 여기에 갖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제가 뭐 한 가지 예시로 네. 말씀을 드리자면 RNAi 쪽 이제 치료제 중에 2020년에 나온 옥슬루모라는 치료제가 있어요. 옥슬루모요? 옥슬루모라는 치료제가 있는데 네. 옥살산유증 pH1 치료제인데 이게 좀 어려워서 이제 일단 이 치료제가 일단 네. 가장 중요한 게 네. 희귀질환인 것도 희귀질환인데 네. 치료제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siRNA를 이용한 치료제밖에 없기 때문에 약가가 한 5억 원 한화로 5억 원이 넘습니다. 한번 치료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RNAi를 이용한 치료제들 대부분 다 비싸요. 치료제도 무슨 병에 치료하는 거라고요? 원발성 옥살산유증. 원 뭐요? 원발성 옥살, 원발성 원발성 옥살산유증 pH1 치료제입니다. 아, 나 이 증상도 처음 들어. 태어나서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희귀병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RNAi의 이제 돈이신 거죠. 이제 만들었을 때에 뭐 최근에 뭐 이번 주 저번 주죠. 이제 저번 주에 FDA 승인 난 노바티스의 렉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인데 원래 고지혈증 치료제 중에서 RNAi 기반 콜레스테롤 저해 치료제는 없어요. 이번에 네. 최초고 PCSK9이라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그런 치료제인데 원래 PCSK9이라는 네. 유전자가 있고 네. 그 유전자가 그 나쁜 콜레스테롤인 아, LDL 콜레스테롤 LDL 알죠? HDL이랑 LDL 콜레스테롤 있습니다.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 네.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 그렇습니다. 아 이건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네, 이거는 좀 아, 기초상식입니다. 네. LDL이 나쁜 애입니다. 네, 근데 네. 이제 PCSK9이 네. 혈액으로부터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관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PCSK9 유전자 발현을 이제 억제해주는 네. 이번에 이제 노바티스의 렉뷰가 승인났는데 이것도 지금 뭐 미국 약가가 연간 한 4천불 정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싸지 연간 않잖아요. 연간 4천불 한 네.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건데. 네. 그리고 1년에 근데 2회 투여예요. 원래 기존 억제제 같은 경우 2주에 한 번 아니면 네. 4주에 한 번 투여였는데 이번에 좀 1년에 2회로 바뀌었다. 두 번 넣어주는데 500 받는다고요? 네. 와 너무 도둑.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받아. RNA 치료제가 그만큼 좀 괜찮다라는 많은 부가가치를 좀 인정을 받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아주 뭐 많이 없는 병이 아니고 고지혈증은 되게 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치료법이 굉장히 아주 성능이 매우 좋든가 아니면 굳이 이렇게 비싼 비용을 치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 뭐 사실 고지혈증 말고도 뭐 네. 사실 적응증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고 꼭 그 병 아니더라도 네네, 적응증 확대도 네네네. 적응 가능하고 왜냐면 콜레스테롤 자체 LDL 자체를 감소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적응증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RNAi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11월에 있었던 빅딜들이 제가 여기 뭐 RNAi 관련 빅딜 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RNAi 관련 빅딜 추이 좀 아까는 이제 mRNA 관련 빅딜 추이였고요. 이번에는 RNAi 관련 네. 빅딜 추이 보시면 그스키 나왔고요. GSK. 네, 일단 GSK. 네. GSK 같은 경우 에로헤드라는 RNAi 기업이 있어요. 에로헤드면 화살촉 아닙니까? 에로헤드. 그렇죠. 화살촉. 화살촉 보셨어요, 혹시 지옥? 에로헤드. 지옥 안 보셨습니까? 지옥 못 봤어요. 드라마. 아, 네.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아, 요 이게 안 통하네. 화살촉 이게 에로헤드입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GSK는 에로헤드한테서 이제 네. 내쉬 적응증, 내쉬가 간염증 과소미와 여기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인데 이제 내쉬 RNAi 치료제 라이선스 인 한 거예요. 이제 뭐 총 계약 규모는 1조 2천억 원, 선급금은 10%가 넘는 1,400억 원이죠. 그러니까 나름 좀 빅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조 2천억 규모에 이제 1,400억을 미리 지급하고. 네, 이제 이거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선급금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저는 선급금을 좀 유의미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 정말 괜찮은 회사면 예를 들면 같은 1조라도 선급금을 뭐 2천억 이렇게 많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한 500억 이렇게 잘라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선급금이 너무 낮아요. 아. 네, 몇 퍼센트가 안 돼서 그게 좀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다라고 꼽히고 있다는 만약에 점. 선급금을 조금 준다는 얘기는 얘네 확실히 못 믿겠다는 이런 생각으로도 우리가 봐도 됩니까? 그냥 뿌리는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년도 이후에 좀 퍼센티지가 낮아지기는 했더라고요. 오히려 더. 금액이.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20년도 그리고 이번 연도에 엄청 유의미한 딜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딜 건수나 규모는 많이 증가를 했는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블록버스터급 뭐 항암이나 뭐 정말 이제 뭐 아무도 없는 플랫폼이라던가 네. 그런 딜들은 많이 없어서 좀 선급금이 낮았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연구개발비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 전임상 단계는 후보물질 단계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선급금을 많이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선급금을 많이 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만큼 성공률도 낮다라는 네.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지금 GSK가 내시 쪽을 했던 거 그리고 이
2021년 11월 이것도 저번 달에 노보노디스크가 뭐 당뇨 쪽 회사인데 다이서나라는 RNAi 회사 인수했어요. 근데 노보노디스크? 네. 노보노는 저 원숭이 이름 아닙니까? 아, 참 보노보지 이거는. 아, 노보노디스크. 아, 보노보노요. 네. 아시잖아요. 네, 네, 압니다. 네. 노보노디스크에서는 이제 다이서나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근데 인수 가격이 3조 9천억 원. 근데 이제 프리미엄이 전날 종가 플러스 80% 정도인 거도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뭐 노바티스는 19년 11월에 뭐 좀 더메이슨 컴퍼니가 렉뷰 지금 이번 연도 저번 주에 FDA 승인 난 렉뷰 갖고 있던 회사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런 추세 그리고 뭐 이 외에도 뭐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말고도 좀 다양한 좀 네. 추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RNAi 쪽으로. 그 컴퓨터 쪽에 약간 접속이 안 좋아서 제가 약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보면서 좀 설명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추세가 있고 지금 대부분의 이제 RNAi 플랫폼이 파이프라인들이 좀 간질환 쪽이 많았어요. 간질환 쪽이 많았던 이유가 대부분의 RNAi 플랫폼에는 이제 갈락이라는 거를 이제 갈락이라는 네. 거를 이제 링커로 연결해서 썼어요. 왜냐하면 RNAi가 오프 타겟 이슈가 조금 있었어서 무슨 이슈요? 오프 타겟 그러니까 내가 네. 보내고 싶은 아 타겟팅이 정확히 안 된다. 정확히 타겟팅이 살짝 수월하지 않았다라는 네. 거 그런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락이라는 거를 처음 도입하면서 플랫폼에 갈락을 링커로 이어서 RNAi 플랫폼을 썼었다. 그래서 이제 갈락은 이제 간질환 특화예요. 간 쪽으로 가는 이제 그런 타겟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락을 쓰는 RNAi 플랫폼은 대부분 간질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요즘에는 뭐 지금 엘나일럼이 2018년에 RNAi 치료제를 처음 만든 회사거든요. 엘나일럼도 그 제약사입니다. 큰 회사죠? 네. 엘나일럼이 2018년 세계 최초로 온파트로라는 다발신경병증 치료제 만든 RNAi 회사예요. 근데 이제 엘나일럼이 그러면 선두주자일 거고 엘나일럼의 트렌드가 사실상 RNAi의 트렌드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엘나일럼 같은 경우 2021년 7월에 펩티드림이라는 펩타이드 회사를 이제 라이선싱 계약했다라는 거 보시면 왜 그랬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면은 네. 지금 갈락이라는 전달 체계는 아니지만 전달할 때 용이한 갈락이라는 물질의 한계점인 네. 간질환 타겟팅을 좀 없애기 위해서 약물 전달 체계를 좀 새롭게 구축하고자 펩타이드를 쓰려고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 바이오 관련해서는 네. 용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도 좀 아닌 것 같고 뭐 무슨 라틴어나 히브리어 쪽입니까 이게 대체로 그 무슨 약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많이 듣는 영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직도 어려워서. 아 그렇죠. 네, 저도 공부를 다시 하고. 어려우신 거죠? 네, 저도 어렵고 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 뭐 같은 병이어도 그 병마다 뭐 유전자 변이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뭐 발현되는 현상도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다시 공부하고 뭐 네. 리포트 쓸 때도 다시 공부하고 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연구위원님도 이쪽을 공부하신 거잖아요 원래.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통 분들에게 보통 투자자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어려운 걸 좀 우리 너무 어렵습니다. 네, 전문가신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네. 조금 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만들어 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아주 기초적인 질문 좀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정프로님 은 잘 쫓아가시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제 못 쫓아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준비해 오셨을까 mRNA랑
그다음에 RNAi.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기능이 mRNA는 단백질을 증폭하는 주기능이고 RNAi는 단백질을 억제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냥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질문을 한번 들어보면 원래 우리가 옛날에 뭐 타이레놀이라 뭐 이런 거 뭐 개고린 뭐 하이투벤 이런 거는 이제 케미칼 베이스의 의약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단백질 베이스의 네. 의약품이 대세잖아요. 네. 바이오의약품이 가장 바이오의약품. 네. 그 바이오의약품을 또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대신 또 잘 만들어 주는 게 CMO고 그걸 갖다가 이제 삼성 바이오 네네. 로직스가 하는 네. 거고 그런 추세에서 이 RNA, mRNA 이런 기술로 이번에 노벨 의학상을 여기서 타셨던 걸로 제가 그렇죠. 기억을 하거든요. RNAi 난 이쪽 기술로 그러지 않나요? 최근에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네, 유전자 가위잖아요. 가위로 네. 받았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네. 이런 RNA 기술에 대한 본질이 뭔가. 본질이 뭐냐?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추측하는 네. 걸 네, 네.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 네. 그 왜 단백질 기술에 의한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많이 효과적이니까 네. 케미컬 베이스보다 단백질 베이스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바이오 의약품은. 네. 거기서 이 단백질을 증폭시켜주고 또는 나쁜 단백질을 억제시켜주고 해야 되니까 이 RNA 기술이 좀 획기적인 무슨 기술인 것처럼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RNA 관련 빅딜 추이를 가져오신 이유가 네. 이쪽을 계속 투자자들이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된다. 네. 네. 이런 빅딜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mRNA, RNA 기술로 지금 치고 나가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 요 얘기 하시려고. 아,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RNAi 쪽을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네. RNAi가 코로나 이전에 RNA 쪽에서 좀 가장 투자랑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거다. 특히 2018년도에 RNAi 치료제가 처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걸 생각해 보시면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술이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좀 관심을 더 많이 받고 투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지금 RNAi 쪽 치료제가 하나둘씩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열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성에 대해서는 좀 더 무궁무진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mRNA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관련 파이프라인 그리고 관련 기술들에 대한 투자랑 관심이 되게 많이 증가했어요. 네. 그래서 mRNA 쪽도 이제 시장성을 이제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다라고 네.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mRNA 쪽 같은 경우 뭐 특허권이 있다고 하지만 그 특허권과 관련이 없는 또 차세대 mRNA 플랫폼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관심도 네.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어요. 일단 네. 뭐 일단 제가 mRNA나 RNAi를 또 좋게 보는 이유가 이제 이런 관련된 의약품들이 승인율이 더 높아요. 임상 승인율이 더 높고 희귀질환 위주이기도 화학약 화학 저 베이스의 그 약들보다 더 지금 네 지금 승인율이 되게 높은 축에 이번 연도 작년 기준으로 승인율이 되게 높은 축에 포함되어 있고 네, 그럼 부작용이 좀 덜하기 때문입니까 혹시? 사실 원천적인 부분을 이제 건드는 거기 때문에 네. 부작용이 덜하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mRNA 가장 큰 문제가 단백질이 너무 많이 증폭되면 오히려 면역 반응이 너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네. 따른 부작용이 클 수가 있어요. mRNA는 발현이 너무 잘 된다는 게 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스터샷을 너무 많이 맞으면은 오히려 항체가 너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회의감도 갖고 있는 mRNA 거고. mRNA 방식이니까. 네. 네. 아, 그런 이 그러네요. 그래서 그 질문도 좀 드리려고 한 게 부스터샷이요? 아니 이번에 코로나로 네. 코로나로 이제 가장 수혜를 본 게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플랫폼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네.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이 수혜를 봤다면 저는 바이오 쪽에서는 이 mRNA 기술을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최대 수혜를 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원래 백신이 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네. 한 10년 동안 여러 가지
검증을 해서 이제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네. mRNA 기술로 이번에 백신을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mRNA 기술을 이번에 코로나를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써먹어 본 거죠. 거기에 대한 결과가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지금 부스터샷도 만들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 보면 이쪽 기술에 대한 네. 기술적인 발전이 있을 거니까. 그렇죠. 발전도 있고 검증도 아마 있을 거고 저는 네. 이거 되게 비즈니스적으로는 좋게 보는 건 아 네. 이건 또 정프로의 아주 독특하고 예리한 시각 하나 나오겠습니다. 네. 그 mRNA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익숙해졌지 않겠습니까? 그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mRNA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아예 그냥 아 모르겠다 그냥 제껴놓고 봤다면 이제는 mRNA 한다고 어 그래 나 좀 들어봤는데 이런 투자자들에게 꽤나 접근하기에 좀 어떤 장벽 하나가 많이 좀 사라진 느낌 허들이 좀 제거된 느낌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회사 쪽으로 그전에 투자 안 하려고 했던 어려워서 몰라서 안 하려고 했던 분들도 꽤나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마련됐다. 저는 이게 코로나 백신이 가져온 mRNA 관련된 기업들의 대단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mRNA 백신이 이번에 좀 빨리 만들어진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RNA 백신의 좀 속도 자체가 빨라졌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나올 백신들도 좀 빨리 승인이 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네. 걸 생각해 보시면 상업화되거나 상용화되는 데에 좀 더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네. 백신의 상황들이나 네. mRNA 관련된 기술들이랑은 좀 달라질 거다라고 다들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네. 이제 또 박정모의 질문 하나 네. 나가겠습니다. 네. 네. 아니 지금 너무 이런... 기초적인 건 제가 대신 해결하겠습니다. 아, 네. 아주 기초적인 걸로 네. mRNA 이런 기술들을 요즘 접하다 보면 네. 2005년도에 황우석 박사 사태가 2005년도에 있었었거든요. 아, 그것과는 다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른지 아닌지에 대한 뭐 네. 그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안 돼. 아니 그 줄기세포도 네. 결국은 성체줄기세포니 배아줄기세포니 우리가 그때도 엄청 공부했어요. 그리고 뭐 줄기세포가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이론도 아니잖아요. 실제 존재하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마치 지금 mRNA 기술처럼 모두가 다 줄기세포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배아줄기세포니 성체줄기세포니. 네. 네. 그때는 어려서 강한아 연구는 잘 몰라요. 네. 어려서. 아 너무 어려서.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줄기세포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제가 투자자 관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이 줄기세포로 대표적으로 뭐 지금 뭐 50조 100조 하는 기업이냐? 알겠습니다. 예. 저 그러면 그래서 이 네. mRNA 기술이 줄기세포랑 비교해서 뭐가 다르냐? 예. 아니야. mRNA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자 일단 한번 제가 스크리닝 한번 하고요. 스크린 네. 한번 걸러서 그 다음에 나머지 질문 답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네. mRNA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줄기세포랑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지금도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때 근데 줄기세포를 누군가가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잘못 조작해서 만들었던 그게 이제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mRNA 방식에서도 어떤 회사는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인 mRNA 시장 자체는 굉장히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한다는 거고 마치 네. 줄기세포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줄기세포 그 당시에 줄기세포 때문에 들어갔던 수많은 돈이 있어요. 네. 시중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물론 나가리 된 회사들도 꽤 있었지만 네. 그 들어간 돈이 지금의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에 상당한 밑거름을 지금 마련해줬다. 네. 정프로는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줄기세포로 관절치료제 네. 전 세계에서 그 관절에 뭐죠? 그 연골. 케토톱? 아니요.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네. 연골 재생. 메디포스트 회사는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용화됐고 뭐 히딩크도 맞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메디포스트의 시총이 얼마냐면 뭐 한 3천억 하나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 비슷하게 한번 여쭤본 거예요. mRNA도 혹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냐? 네. 물론 이렇게 줄기세포랑 비교하기는 좀 다르지만 아. 제가 받는 느낌은 혹시 그런 리스크가 있나? 너무, 투자자 관점에서 너무 버블이 낀 거 아니냐? 기대만 너무 커지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일단 뭐 사실 mRNA랑 RNAi 쪽은 연구는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됐었었고 mRNA 뭐 관련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덕분에 좀 빨리 나왔잖아요. 근데 네. 그때 줄기세포의 시대랑은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mRNA 같은 경우 이번에 좀 빠른 상용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로 인해 경험 입구로 검증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검증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는 판단이 사람들이 선 거고 이제 그에 따라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점과 이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전에 진행되었었던 항암 백신 쪽도 좀 빨리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여기는 플랫폼이라는 차이점도 조금 있잖아요. 네. 플랫폼이라는 거는 내가 이런 기술 하나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 후보 물질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적응증을 조금 바꿔서 이 유전자 변이에만 적용이 가능한 걸 이제 넣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후보물질이나 이 적응증에 대해서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 돌아갈 구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지금 성공한 사례가 좀 있잖아요. 네네.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오케이.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네. 질문을 드리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 이제 줄기세포는 뭐 황우석 박사님 사태도 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세계 최초의 무릎 관절 연골 치료제도 나왔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mRNA 기술이랑 요쪽은 어때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사실 mRNA 쪽에 좀 엄청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회사가 있냐라고 네. 여쭤보시면은 지금 당장은 좀 찾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일단 mRNA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거고 mRNA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이제 필수 요소들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임상 단계에서 자기 기술력을 컨펌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mRNA를 이용한 감염병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와서 많이 상용화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음 그 기술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많이 증가했을 때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RNAi도 비슷한 관점을 보시면 2018년도에 글로벌리 첫 신약이 나왔다는 거는 아직 신기술이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많은 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글로벌리 많이 되고 있지만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좀 시판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연구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뭔가 오픈을 해서 이제 우리가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래도 우리나라의 RNAi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 두 개 뭐 이 정도 있고 하나 두 개가 있어요? RNAi 플랫폼을 갖고 있는 뭐 제가 커버리지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릭스라고 있는데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리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갈락 이런 물질도 갖고 있어서 갈락이랑 이제 링커를 사용해서 이제 RNAi 플랫폼이 이제 완전하게 갖고 있는 네. 유일한 회사라고 봐도 이제 다르지 않고 실제로 뭐 항소제약의 라이선스 아웃도 했어요 10월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정도의 회사면은 어느 정도 팔로우 팔만하지 않나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뭐 그에 따라서 ST팜 같이 올리고 자체를 이제 CMO, CDMO 하는 회사들은 이제 앞으로 지금 RNA 시장이 커지다 보니 네. 당연히 수주가 늘어나겠죠. 근데 임상에 들어가는 파이프라인 수도 많아지면은 글로벌 빅파마들은 임상의 지연을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그게 이제 가장 큰 손해잖아요. 네. 누가 더 빨리 만드냐가 지금 가장 중요해졌다는 거를 코로나로 인해서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네. 임상 지연을 막기 위해서 좀 선제적인 투자나 수주를
수주를 많이 할 거다. 임상 파이프라인의 개수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수주도 증가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올리고 CDMO 회사들이 이제 좀 업사이드가 커진 상황이 아닌가. 네. 그리고 뭐 렉비오 노바티스의 렉비오도 뭐 FDA 승인 난 거랑 이제 내년부터 어느 정도 뭐 하나 두 개씩 승인 날 RNAi 치료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시장 자체가 그래도 좀 업사이드가 좀 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는 우리가 연초에도 네.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계속 봐야죠. 예, 계속 봐야 됩니다. 네. 예, 앞으로 매주 시간이 괜찮으시면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지금도 충분하십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에게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가능한 쉽게 설명해 주시려 많은 노력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강하나 연구원이었고요. 앞으로도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틀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